습니다저캐치티비 철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 사회를 맡게 됐고요. 2023년 상반기 하나은행 채용 설명회 신입행원 그죠? 제가 사회를 맡게 됐고요. 어, 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같이 저랑 같이 진행을 해주실 분은 그 하나은행 인사팀이죠? 어, 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 채용 담당자 이진호 계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계장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입사 입행이 언제시죠 제가 (2020년 2월에) 입행을 해서 지금 만 거의 (3년) 와. 딱 채워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직에 갈림길이 이제 그쵸 그렇죠? 아직 <laughs> <오직 웃음> 저는 생각해본 적없고요 <적은> <laughs> 올해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제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지원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고 저 그렇죠.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채용 규모가 정말 오랜만에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0명 이상 300명 가까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따 일부 아까 일부 그리고 오늘 지금 오신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하셔도 한참 남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기 자리에 오신 만큼 그만큼 음. 준비가 조금 더 많이 돼서 같이 모두 연선에서뵐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점은 제가 이제 취업한 지 나름 그래도 여기 팀 내에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준비했을 당시에 뭔가 그 생생한 경험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뭔가 얻었던 저만의 팁들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드리면 그나마 조금 자기 소개서 작성하는 부분이나 면접 전형을 준비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제가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인사팀이셨지만 작년까지는 그래도 또 영업점에서도 열심히 근무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할 게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많은 분이에요 그렇죠 있다 오시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40명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거다 여쭤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드릴 말씀들 다 기억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고 처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저 하나의 하나은행, 하나의 하나은행 2023년 채용에 관련해서 좀 너무 길지 않게 이번엔 그렇죠. 네 이번엔 조금 어.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이 해소하고 가실 수 있도록 Q&A도 좀 이번에는 방점을 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지금 바로 보여지는 거는 저희 하나은행 소개 인트로 부문이에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라면 사실 어느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 먼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사 소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하나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오신 만큼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 있고 굳이 왜이 자료를 여기서 또 보여주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채용 담당자가 굳이 첫 번째 넣은 이유는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는 해게 주된 목적이지만 그래도 저희 하나은행이 추구하는 미션 가치 비전은 아무리 저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건 저희 관계사 관련된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조직도인데요. 저희 하나은행은 저희 하나카드, 하나보험, 하나생명, 캐피탈, 신탁 등 이제 그룹 내 다양한 관계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하나은행 내부적으로는 LA 파이낸셜, 뉴욕 파이낸셜, 뭐 싱가포르 지점, 인도네시아 지점 등 정말 많은 해외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2022년 6월 말 기준 수치를 보시면 이제 국내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서 이게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중동에 조그마한 나라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하나은행에 지원을 할때아 나는 이 하나은행에 꼭 입행해서 해외 지점에서 꼭 근무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게 제 지원 동기가 돼서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이제 입행 후 포부를 기재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저만 저한테만 해당되는 걸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조금 이렇게 나를 조금 더 주목해줄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소제목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뭔가 하나은행의 압둘라가 되겠습니다가 제 소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압둘라라는 건 사실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중동에서는 한국의 김씨처럼 되게 흔한 성 이름이에요. 이름이다 보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 있는 만큼 이게 보면은 어 이게 뭐야라고 약간 어느 정도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꿀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세요자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하나은행 미션과 비전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저랑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셋 하면은 이제 미션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동참해 주실 거죠? 네 <laughs> 강요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제 비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네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부탁드린 이유는 이걸 한번 같이 읽게 되면은 생각보다 어, 이렇게 쉽게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다른 회사도 같이 지원을 하실 때 분명 이제 회사마다 어, 추구하는 미션과 가치와 비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입으로 한번 내뱉으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여 자리에 초대돼서 같이 저랑 함께 읽은 거다 보니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기억에 남아 주셨으면 좋은 마음에 어,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 이제 하나은행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하나은행에 과연 적합한 지원자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행복 이제 하나로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뭔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나 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 뭔가 같이 뭔가 수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성장했던 경험 이게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뭔가 내가 리더가 되어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끌고 화합했던 경험 하나로 연결된 그러니까 이게 굳이 뒤에 있는 금융이라는 부분에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지 말고. 그 외에, 그니까이 앞에 있는 가치와 관련해서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아니면 뭔가 단체 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어 매칭을 시킬 수 있고 그게 은행에 와서는 이제 금융에 접목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어 그런 정 그런 부분 위주로 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인재상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께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라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성과 리더십, 조직 리더십, 그리 혁신 리더십.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합친 인재상은 전문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리더예요. 사실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 자기 소개서 내용을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나는 이세 가지 리더십을 모두 보유한 사람입니다, 지원자입니다라고 어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단순 이렇게 뭔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서 본인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은 분명 이해가 되지만 단순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 혹은 두 개의 키워드를 골라서 뭔가 좀더 깊이 있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면접관 분들에게도 뭔가 좀더 진실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근데 다 리더십 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나를 되게 과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거 그리고 앞에 일부에서도 되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하나은행 2023년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처음에 나오는 건 채용 부문이죠. 미래 성장, 디지털, 지역 인재 총세 개의 부문으로 저희는 채용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공통 지원 자격 을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어, 은행 같은 경우 이제 블라인드 전형이 도입이, 되, 도입이 되면서 이제 학력, 전공, 그리고 성별, 나이 이제 모두 제한 없습니다. 이제 다만 2023년 8월에 8월 졸업 예정자이시라면 8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신입행원 연수가 2023년 3, 4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연수 정, 종료 즉시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은행은 글로벌 리딩 뱅크를 지향하는 만큼 토익, 토익 스피킹 그리고 IBT, 오픽 중한 가지의 성적은 꼭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의 경우 지원서 제출 마감일 2월6일 월요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인재 부문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인재 부문 안에서도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가 다섯 개가 있죠 지역별로 서 해당 선택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해당 지역 소재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이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laughs> 네, 이제 미래 성장 부문부터 볼 텐데, 자 여기서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까요? 어, 채용 인원 규모, 저기 땡땡땡이요, 에 땡땡땡.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실 수 있는 대박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규모 채용이 열린 만큼 이 기회를 잡아서 꼭어 물론 모뭐 미래 성장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래 성장에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어 이번이 정말 어 지원해 주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쪽 혹은 이제 IB, RM 등 이제 기업 금융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퇴직 연금, 신탁, PB 등 자산 관리 업무 분야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은행에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육성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쪽 금 이쪽 직무로 성, 본인이 커리어 패스를 쌓고 싶다 아니면 나는 자신이 있다 강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 성장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영업점 근무 후 이제 개인의 종합 역량이나 교육 연수 저희 CDP 등에 따라서 본점 부서에 혹은 해외 영업점 에 배치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디지털 부문입니다. 디지털 부문은 채용 인원은 땡땡명이고 나와 있는 직무와 같이 데이터 분석, 디지털 서비스 기획, 디지털 전략 혹은 디지털 채널,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관련 이제 디지털 금융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분들은 디지털 부문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디지털 업무 같은 경우도 예외 없이 영업점 일정 기간 근무 후에 본점 유관 부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인재 부문인데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다섯 개의 지역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이 부문 혹은 지역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인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부산 대구 울산 및 영남 지역 두 번째는 대전 세종 및 충청 지역 세 번째 광주 및 호남 지역 네 번째 강원 지역 다섯 번째는 제주 지역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 채용 인원 규모는 땡땡명이고 영업점에서 수행하시게 될 업무는 기업 및 개인 손님 대상으로 여신 수신 외국환 연금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졸업 예정자의 한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택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Q&A에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어, 본인이 어디 졸업했다는 건데 이건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 나는 호남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강원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이진홍 지원자라고 합니다. 저는 어디 어디 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나요? 라고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 또는 강원 지역으로 응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만약 이 분이 제주 지역으로 응시를 하게 된다면 지원 자격 불충족으로 서류 전형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미래 성장이나 디지털 부문을 지원을 못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진홍 지원자는 미래 성장 또는 디지털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원 가능한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다음 필기 전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부문 공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온라인 인성검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던 이제 부문별 미래성장지역 인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NCS와 경영, 경제상식으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진행해오던 탑시트는 이제 삭제 폐지가 되었고요. 딱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n c s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되느냐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보신 분들이라면 확인을 하셨을 텐데 오늘 업로드가 되었고요. 여기서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능력 총네 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부문의 경우 온라인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 및 SQL로 문제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제 필기 전형과 관련된 어, 필기 시험 시간이라든지 혹은 어, 문항 수는 저희가 서류 전형에 합격한 한자일 한에서 어,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필기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실무진 면접에 참석하시게 되실 텐데요. 일단 큰 틀에서 기초 직무 면접, 그리고 미래성장 디지털 부문은 PT 면접, 지역 인재는 세일즈 면접, 그리고 또 마지막 공통으로는 하나 밸류 면접, 총세 가지의 면접을 하루에 치르게 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초 직무 면접은 그 구성이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신 본인의 경험 그리고 행동 양식이 지원한 직무에 부합하는지를 어,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다음으로는 PT 미래 성장 디지털 부문은 PT 면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PT는 본인 혼자 스스로 단독 응시하는 면접이고요. 이제 지원하신 부문과 유관된 PT 주제가 나올 거고 자신의 견해를 얼마나 면접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PT 면접이 아닌 세일즈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지원자가 본인의 세일즈 역량을 얼마나 잘보여주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 밸류 면접인데 이거는 보시면 이게 동일하게 단독 응시 면접이고요. 저희 하나 금융 그룹의 핵심 가치에 지원자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하반기 때 처음 신설된 면접 중 하나인데 어 여러분들이 그때는 정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번 하반기에 합격하신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이제 합격 수기 및 이제 면접 전형별 이런 수기를 많이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실 후배분들이 면접 전형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어 많이 게시글을 올려 주셨기 때문에 사실 검색해 보면 어떤 내용이지 다 나와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면접이 사실 어 제일 가장 편안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실 면접이 아니라. 진짜 편한 모습, 나다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나을 수 있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 하나금융그룹, 이거는 하나은행의 핵심 가치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은행 소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자료예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소개서 작성하거나 면접 준비 때 계속 이제 찾아보시게 될 텐데 어, 그냥. 저희가 되게 외우기 쉬워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온 인티그리티를 외우거나 아니면 파워만 외워도 사실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보시면 패션 오프니스 위드 컨스터머 엑스런스 레스펙트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인티그리티까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소개서 녹을 때도 이뭐 다섯 가지 키워드를 다 녹이는 게 아니라 어,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 특화돼 있거나 강점이 있다 하시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어, 좀 작성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이제 최종 면접이 남아 있는데 어, 아시겠지만 최종 면접에는 저희 임원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거고 사실 최종 면접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어, 역량이나 여러분들 인성 면접 등에선 다 이미 검증이 된 분들이어서 사실 여기서 떨어지면 되게 뭐 많이 상실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평가하냐 여러분들의 인성, 열정, 태도 그리고 잠재력 모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기존의 실무진 면접에서 보셨던 면접을 한 번에 압축해서 검증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연수원에 들어올 준비는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이 이 장표는 이제 전 그러니까 모든 전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요 이거 적어도 돼요? 면접 때 이거 말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어, 한번더 여기서 잘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 학교 출신 지역 등 이제 본인의 역량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 혹은 언급이 불가합니다. 네, 이거는 금 저희 도입 취지 자체를 보면 이제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모든 지원자 분들에게 부여하겠다. 라는 요 취지를 감안해서 꼭 자기소개서 이번에 작성하실 때도 에 뭔가 헷갈리거나 뭔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지양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정보는 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서 면접관 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 CDP라고 해서 캐리어 디벨로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입행하시고 나서서 본인의 커리어 패스나 경력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 하나은행이 지원해주는 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저기 꽃백 안에 저희가 브로셔 넣어드렸거든요. 이제 브로셔 뒤쪽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 성장에 지원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사실 어떤 직무나 부문을 선택을 해서 어떤 본인이 스스로 정리가 되어야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능할 텐데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입행하고 나서 어떤 직무로 성장해 나갈지 본인이 스스로 먼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저희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저희 하나은행 그리고 저희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리딩뱅크 글로벌 아시아 금융 그룹을 어, 지금 꿈꾸고 있는 만큼 글로벌 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교육 과정을 보시면 이제 글로벌 프론티어 마스터, 글로벌 미니 MBA, 글로벌 아이비스 쿨, 글로벌 비즈니스 클럽 이렇게 교육, 연수 그리고 해외 지점 OJT 등 정말 이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인재 관리 체계를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준비되신 분들에 한해서 해외 영업점에서 근무 가능하시도록 어,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부문인데요. 어 지금 은행이 아무래도 다른 디지털사들보다는 조금 후발주자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부문으로 입행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내가 스스로 진취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어 선두에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은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주요 교육과정 이제 저희 하나은행이랑 카이스트랑 교육과정 협약을 맺어서 디지털 워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기업 OJT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 쪽에 열 동안 단기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은행에서 접할 수 없는 업무들도 같이 배워 오시는 경험이 경험을 쌓고자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고 신기술 사관학교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 육성 등을 목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대학처럼 그룹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 관련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개발 지원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취업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공부를 해왔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은행에 들어와서도 어, 자기가 어, 내 경력을 쌓기 위해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에게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학자금 지원도 나가고 있고, 이제 자격증이나 어학 수강 관련해서 학원 수강비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 응시료, 교재비까지 모두 소급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또 대부분들 또 코세라라고 또제 해외 유명 소재 대학교 수업도 같이 들으실 수 있는 강의 수강 시 이십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이 번아웃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취업 준비 당시에 이제 아난 취업하면 이제 공부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하기 싫었는데 이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 점점 뭔가 스스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난, 나는 어떤 부문으로 들어온 만큼 나는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 스스로 뭔가 좀더 자격증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까지 해주네. 약간 그런 좋은 메리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꼭 들어오셔서 이런 지원 제도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고 건강 검진까지 끝나고 이제 연수원 입소를 하게 되실 텐데 바로 그 들어오실 장소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하나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이제 위치는 저희 인천서 저희 청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지하철도 다 정비가 되어 있어서 이동하신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텐데 어 정말 타 은행 대비 어, 시설이 가장 쾌적하고 넓고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어 여기 약간 호텔 같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고 어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는 나 자신에 대한 뭔가 입행하고 나서 이 자부심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여기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022년 채용 연계형 인턴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이 합격 수기들을 보시면 여기서 면접이 진행이 되었고 그 후기를 한번 사진 같은 걸 찾아 보시면 정말 어그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은행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 자긍심을 또 부여해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멋진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도 꼭 면접까지 오셔서 어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시는 이 사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입행원 연수 혹은 이제 입행하고 나셔서 이제 뭐 교육 연수를 들으실 때 방문하시는 강의실이고요. <laughs>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숙,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숙소 동인데이뷰 어, 전망 정말 죽이고요. 이거 <laughs> 침대도 보시면 다 좋아요. 모든 게다 비치가 되어 있고. 어 다만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냥 칫솔 치약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어, 연수복도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 연수 들으시면서 또 건강도 챙기시라고 저희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또 안에 체육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정신과 건강 모두 잡는 어, 연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건 저때 없었어요. 저때 없었는데 좀. 억울하기는 한데 지금 지하 1층 저희 휴게시설 내려가 보시면 코인 노래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락실 오락실도 있고 그다음에 편히 쉴수 있는 별도의 테이블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또 면접 때 오신다면 또 이거 같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수까지 받게 되신다면 음, 지금 다 같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금 제한이 풀려서 노래방 가서 또 노래도 부르고 스트레스도 같이 풀수 있는 말 그대로 연수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여기 은행 연수 적혀 있잖아요. 저기에 제가 있었어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한 명이 전데 어 정말 이제 교육 어 장소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모든 게 정말 구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내가 은행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동기들과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뭔가 언제 한 번도 해보지 못할 또 추억을 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 입행하시게 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또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점에 배치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영업 내가 수습행원으로서 신입행원으로서 어, 손님을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지 미리 연습해 보는 어, 시간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질문은 다, 아, 제 채용 전형에 관한 내용은 다 소개가 끝났고요. 어, 앞타임보다는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좀 빨리 끝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Q&A 질문을 좀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네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 타임보다 좀 일찍 끝냈다고 하니까 앞 타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상이 되시죠? 네, 저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들었던 거라 그렇긴한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으셨나요? <laughs> 그렇죠. 하여튼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전 좋을 것 같고 자 본격적으로 저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그 신청 당시에 이제 쓰셨던 구글폼에 쓰셨던 질문들 그리고 오늘 여기 저 어, 저 포스트잇에 예, 그 쓰셨던 그런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답변은 그 혼자가 아니죠. 네. 그저 현직자분을 두분더 모셨거든요. 그 최근 한 2020년인가요? 최근에 입사하셨던 네, 2020년. 2021년 2월에 입행해서 현재 이제 만 2년 근무 음. 대신 저희 직원분들을 함께 이제 모셔서 Q&A를 네.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까 뵙고또 뵙네요. 1 시간 만에 또 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같아요. 자 간단히 저 지원자분들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희 계장이라고 합니다. <laughs> 간단하게 맡고 있는 업무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저는 1월부터 기업금융쪽 업무 영업점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그 전에는 2년 동안 개인 수신창구에서 일했었습니다. 네. <laughs> 이상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성렬 계장이고요 어, 저는 성남 지점에서 이제 수신 가계여신 소호 여신 담당하다가요 어, 지난 주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연금사업지원부로 발령 받아서 이제 본점에서 출근하게 된 김성렬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러면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지점에서 근무하셨다 그죠? 렇네 맞습니다. 어 이제 본점으로 한 일주일 정도 된 건가요 그러면? 어네 일주일 조금 안 됐습니다. 어 본점 출퇴근 하시는 기분이 어떤가요? 지점에서 하시다가 어, 지점보다는 멀어졌지만 네. 뭐, 예, 버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셔틀버스라는 게 <laughs> 어, 빨간 버스 타고 다니아 광역버스, 네. 맞아요 네. 자 우리나라 교통 너무 잘돼 있죠, 그렇죠? 셔틀버스가 필요 없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들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진짜 있었어요 바로 저희가 Q&A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 여쭤보신 건데 어. 영업점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본정 근무가 가능한지 그 궁금합니다.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그 의무 근무 기간 같은 게 있을까요? 의무 기간은.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영업점에 처음 배치받게 되는 이유가 이제 영업점에서 뭐 수신, 여신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점도 영업점을 다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어 은행의 생리를 조금 영업점에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본점에 배치받았을 때어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 기간은 없지만 이제 영업점에서의 담당 업무는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을 또 어떤 분께서 해주셨는데 어, 지원 시 하나은행 인재상 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재상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거를 좀 어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실까요? 음, 네네. 어, 인재상 중그외 것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장하고 본인이 자기 개발할 수 있어야 그게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이제 영업점 업무 근무를 충실히 하는 와중에도 이제 본인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위해 뭐 당행 교육 제도도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CDP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자기 개발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기회가 또올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는 또 어떤 걸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인재상 외에? 개인적으로는 인재상 말고도 본인이 앞으로 회사와 이제 함께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싶은지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여기 입사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어 수많은 경험들을 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학생 시절이고 아니면 인턴 경험이 될거 뭐. 혹 증고 신입이 되셨으면 이전 근무 경력이 됐건 간에 이러한 나의 경험들이 은행에서의 이제 어떤 업무를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런 역량 어필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할 얘기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은행에서 이제 어떤 내가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그려 보라. 말씀하셨고 하나은행에 압둘 아직 유효한가요? 어 네, 아직 압둘라 아직 안돼 가지고 <laughs> 어, 앞들라는 그런 언젠가는 꼭될수 있을 거라고 저도 스스로 이제 다짐하고 또 그거도 저도 아직 계속 어, 이런 공부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하고 저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재상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생 신분이거나 뭐 아니실 수도 있는 뭐 이제 사회생활, 단체 생활을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면 그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하나은행 조직에 얼마나 잘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은행이라는 조직은 어쨌든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순환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업점에서는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어서 내가 어떻게 어, 이 조직과 사람을 응대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어, 선차적으로 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걸 나만의 워딩으로 녹여낼 수 있다면 뭔가 다른 지원자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게 취업 채용 과정이라는 게 같이 오래 일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일만 하는 어떤 AI 어떤 그런 기계를 뽑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 적응력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걸 간과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저 계장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 이제 실제 어떤 현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영업 압박 근무 강도가 빡세지 않나요 음~ 영업에 대한 좀 부담을 가지신 분 같아요 이건 지금 현재 실제 영업점에서 근무하시는 계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행 들어오기 전에 주변에 뭐 선배들 중에 은행 다니시던 분들도 계시고 하면 사실 영업압박이 뭐 심할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마음의 준비를 엄청 단단히 하고 왔었거든요 다들 너 가서 영업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 일단 모르지만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겁먹거나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업점이라는 조직이 같이 함께 하는 거고 개인이 혼자 그 부담을 다 짊어지고 안고 갈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근무 강도나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근무해 보지 않아서 딱단언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영업 지점마다 그리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라벨은 정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PC 오프제 6시 딱 되면 꺼지게끔 시행하고도 있고 중식 시간도 1시간 안 쓰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근무 후의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압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 오셔서 뵙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지점 바이 지점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거의 전 지점에서 이렇게 워라밸을 지켜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제 지점 근무하셨었죠? 어, 네 저도 이제 작년 1월까지는 영업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 이게 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정말 영업점이 정말 그냥 집보다 더 편안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같이 계신 구성원분들이 모두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같이 움직였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온지 1년이 1년 다 돼가는데 그럼에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인 모임을, 모임을 어, 갖는 것처럼 정말 이게 같이 왜냐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게또 같은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그 사실 저는 어, 진짜 어웠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물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만약 어, 나는 손님 짜증 내는 것만 저 너무 싫어 짜증 나라고 하면 한없이 짜증 나고 나는 그 영업점이 싫은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 어, 내 말도 같이 잘 들어주고 손님과 호흡하고 이런 게 즐거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금방 극복하고 또 영업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압박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좀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고 사실 그 모든 업무가 KPI 그 목표는 다 있지 않나요? 영업점에서는 그 실적이 목표가 되는 거고 인사팀 또그저 연금 이쪽에서도 결국엔 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압박이라고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목표 그리고 나는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어 열정 또 집착이 있다, 끈기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어, 은행 시절 돌이켜 보면 아침 이제 일곱 시 반까지 항상 출근을 해서. 요즘 다른가요? 네 지금은 그때 많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8시부터 이제 전 지점에 이제 실적이 전, 전일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8시에 회의를 매일 거치고 뭐 이렇게 막 아, 재밌어 아니 힘들지 않아요? 다 목표 어 목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 그리고 제가 다니던 은행이랑 또 하나은행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굉장히 어떤 유한 기업문화로 유명한 좋은 직장이죠 음, 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 이 질문은 최근에 또 중고 신입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시거나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이 여쭤보신 것 같아요. 중고 신입은 일반 신입 대비 어떤 면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아 이분들은 걱정이 되나 보다 그렇죠. 중고 신입 입장에서. 중고 신입, 혹시 중고 신입? 아, 저는 네, 중고 신입이고 음. 어떤 면이 중요하게 네. 보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전 직장이 항공 이쪽이었어서. 그러니까 전혀 금융과는 상관없는 계통에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 아무래도 중고신입으로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실무적인 경험도 본인들이 이제 해봤을 거고 중고신입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과는 관련이 없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본인만의 경험을 영업점에서의 경험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하고 싶은 일들에 어떤 역량이 뭔가 맞춰져 갈수 있는지 그런 고리들을 잘 연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고 신입분들은 또 걱정하시는 게 조직을 한번 옮겨야 되는 거다 보니까 면접 중에 사실 뭐 이직에 대한 사유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하나의 조직에 속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도 내가 적응해서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면접 준비하실 때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왜 그만두고 여기 오려고 하나?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현명하게 할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예전에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뭐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힘들었어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laughs> 그런 건 아무래도 어디 이제 직장에 다니건 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물론 그래서 이제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솔직한 대답보다는 내가 왜 하나은행에 오고 싶은지 은행에서 어떤 성장을 함께 이뤄나가고 싶은지 저희 은행의 비전과 함께 엮어서 본인이 성장해 나가고 싶은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내가 있었던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을 깎아내려서 어필하는 것보다는 지금 갈 앞으로의 갈 직장을 지켜 올려 세우면서 가고 싶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좋겠죠. 저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음, 중고 신입들이 또 있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최고령 입행자 나이가 궁금합니다. 이분 제가 봤을 때 30대 지원자인 것 같아요. 어, 나이에 대한 고민. 어떤 분께서 좀 답변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입행했을 2020년 제 2월 입행자인데 제 동기 중에서 가장 나이가 높았던 분의 당시 연령은 3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전형 관련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제 블라인드 전형이 도입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원 자격을 보시 그 보시면 이제 나이의 제한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딱 자기소개서 기재하신 내용과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 내가 그 직무 지원한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잘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어, 당락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혀 나이는 알수 없습니다. 네. 실제 면접관들도 나이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쵸? 네네, 어, 맞습니다 그런 질문에 질문을 던질 이유도 없고 이 나이 동안 뭐 했어요? 이런 질문은 거의 나올 수가 없죠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 아, 그때 당시 37분 진짜 많네요 저도 사실 이제 그분을 처음 뵀을 때저 연수 담당자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음. 이제 같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음. 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아, 진짜 은행에서도 이 블라인드 전형이 진짜 도입이 돼서 이렇게 이, 이 큰 형님도 어, 자리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랑 동갑인 것 같아요. <laughs> 84년생이니까, 그렇죠. 비쌀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은 아 이런 것도 고민 많죠. 금융 관련 자격증 또는 경험이 없는데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종업계 또 아니었어요 이전 직장이 그렇죠. 자격증은 혹시 있었나요 당시? 에 저는 금융관련된 자격증도 없었어요. 어. <laughs> 없었고 물론 자격증 저희 공고문 보시면 우대사항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자격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대도 해드릴 거고 또 면접 보시거나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자격증이 있는 만큼 관련된 경험을 어필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금융자격증이 꼭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음. 저도 금융자격증 없이 왔었고 금융관련된 업종은 전혀 아니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하게 은행에서 할수 있는 업무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손님들의 여러 종류의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것들도 생길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만큼 역량도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금융 관련된 자격증이나 금융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셨던 경험이 없더라도 학생 시절에서부터의 뭐 경험, 알바에서의 경험, 인터넷에서의 경험 등 자기가 갖고 있는 본인만의 고유한 경험을 녹여낼 수만 있으면 금융 자격 좀 없어도 붙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어땠어요 어땠어요? 당시에 자격증이 좀 있었나요? 어 저도 당시에는 저도 금융 자격증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저희 공고명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신입행원 채용이잖아요. 어, 경력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신입행원으로서는 어, 금융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 여러분들이 영업점에 근무를 하시면서 어, 영업 지원을 위해서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 지원 제도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합격 여부를 좌지 어, 유지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 주변 동기들도 자격증 없이 들어오신 분들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제 저희가 안내드린 이제 브로셔를 한번 보시면 제일 뒤에 QR 코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지원하시는 부문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문 안에서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해당 그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을 내가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답변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또 산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쵸 뭐 자격증이나 관련 업계에서 일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 연관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 직무가 내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 알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내가 맞춰서 잘 어필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어 잠깐 지금 방금 이런 피드백을 갔어요 너무 표정이 무섭다 네 그런 피드백이 지금 왔는데 좀 웃으시면서 우스, 그쵸 어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힘드셔서 그런데 <laughs> 원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실 때당시에 질문들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꼽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아음자 아, 음. 그리고 몇 이게 여러 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면접 꿀팁이 궁금하다고 면접에서는 어떻게 평가나 하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께서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면접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좀 이런 질문은 어려웠다 이런 걸좀 먼저 말씀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면접 당시에 어떤 걸 질문 받았죠? 전인 이거 임원 면접 때 질문 받았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한 2년 전에 질문 받았던 거고, 아무래도 영업점에 오다 보면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중에는 어떤 사유가 됐건 간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손님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전문가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좀 인상 깊게 남습니다. 아, 그 되게 디테일한 걸 물어보네요. 와, 실제로 그 업무를 좀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준비할 때. 음. 그래서 이제 면접 꿀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미 은행권들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많이들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 하나은행 면접 보러 오시기 전에는 꼭 한번 집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영업점 손님으로서도 한번 방문해보셔서 아 내가 영업점 창구에 앉아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다른 타 영업점들도 타행 영업점들도 방문해 보시면서 하나은행 영업점은 타행 대비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들어오게 된다면 혹시 어떤 식으로 뭐 개선을 하고 싶은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업점에서 근무하게 되실 거고 실제로 이런 질문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서서문 지점 기업금융부 담당 직원 찾으시면 될것 같고 아니 그런 궁금증도 사실 저도 은행 옛날에 지원할 때 그런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계좌를 꼭 만들어야 되나 내가? 하나은행 계좌가 없는데 나 그럼 얘네가 이렇게 추적해서 떨어뜨리나? 이런 의심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하나은행 계좌 없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수입이 없었으니까 어태까지 그렇죠,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좌 유무? 근데 계좌 유무보다는 사실 저희가 특히 디지털 쪽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플 한번 정도는 꼭 써보시면서 요즘 다이 디지털화되는 추세기도 하고 개인 손님들은 사실 창구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이제 mz 세대들은 다 모바일로 하지 창구에 오시는 분들 점점 적어지는 추세잖아요. 하나은행 어플 이용도 해보실 겸 상품 가입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뭐 개선할 점도 찾아보시고 실제로 한번 써보시고 안 써보시고는 면접에서도 서류 아니 뭐 자기 소개서 쓰실 때도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계좌가 없다고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준비해 보시는 차원에서 써 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 어플 이름 뭐죠? 하나원큐.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 면접 관련해서 좀그 추가하실 팁 있을까요? 그때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저는 그 면접 전에 조금 준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다양한 뭐 자격증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면접장에서 어필을 잘 못하면 무용지물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연습 절차로 면접 스터디를 꼭해 봤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면접 스터디를 하면 이제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경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 보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 받고 또 이런 표현은 어떻게 괜찮은 표현이다라고 해서 서로 어떤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PT 준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정보들을 이제 단기간에 취합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같은 뭐 파트별로 나눠서 좀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좀 효율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좀내그 면접 준비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꼭 그래도 스터디 구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터디 말씀 주셨고 어 이건 마지막 질문이어야 될것 같은데 인사 담당자님께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지원자가 있을까요 아 어렵다 너무 어렵다. 저만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어, 아니 혹시 또 들으신 어떤 그 동기나 후배 혹은 들은 사례가 있으면 또 추가해 주셔도 좋고요. 음. 사실 저는 이게 뭔가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사람 얼굴을 되게 좀잘 기억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도 뭔가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제 필기 전형 이제 어디 필기 장소에 직접 가서 지원자를 또 같이 볼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무진 면접, 최종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쭉 이렇게 보시던 분을 끝까지 보게 됐고 실제로 최종 입행까지 하게 되어서 저는 이제 뭔가 저만의 동, 힘든 거를 동호동락했다는 그런 또 제가 첫 채용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더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진짜 딱 신입을 채용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였어요 면접에서는 면접관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아무라고 뭔가 축 처져 있는 모습보다는 뭔가 진짜 신입으로서 뭔가 패기 있고 열정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내가 모르더라도 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이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이 기가 죽어 있고. 뭔가 내가 면접을 망친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많이 나오실 텐데 저도 준비할 때는 당시 그랬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여러분들이 뭔가 당찬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신입이니까요, 그렇죠? 두 분도 혹시 기억에 남는 지원자 혹시 썰뭐 이런 거 행내에서 유명한 그런 사례 뭐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사례는 아닌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좀 당당함, 그런 속에서 그 본인의 어떤 진짜 스토리에 대한 진솔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어, 진솔하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면접관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데 더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신입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모르는 것도 있을 테고 아까 피비 한두 가지 화두 물어봤을 때 모르면 어 잠깐 옆에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치 t v 제가 임원 면접 후기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그때 저도 두번 두 질문 두 개를 제가 대답을 못했어. 그때 은행 다닐 때어 너무 오늘 신문 봤냐 출근하면서서 내가 네 봤습니다. 일면에 뭐나 왔냐. 했는데다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얘기하고 농구 좋아하냐. 그래서 좋아한다. 여자 농구도 보냐. 그래서 아 신한은행 농구단 재합니다. 농구단 이름 뭐냐 그랬더니 어, 제,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이러면 사실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나는 면접에 왔으니까 끝까지 하자. 근데 준비된 걸다 얘기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어,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준비한 거는 다 말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다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인사담당자님한 얼굴 잘 외우신다니까 한번 쭉 보세요. 아다다 다 제가 계속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어 정말 많은 분들의 얼굴을 좀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연수원에서 여러분들 얼굴 다시 한번 볼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까지 어, 네. 시간을 좀 오버하긴 했는데 혹시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금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얘 이제 면접 관련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면접 때 준비한 적이 없는 질문들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 중국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중국 경제 시장을 볼때 어떤 지표를 보면 중국 시장을 바로 알수 있냐? 지표를 두 가지 대라라고 했었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준비 다잘해 왔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떨려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면접관 이제 그 분위기가 끝나고 나서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엄청 후회하고 막 자책하면서 일차 면접을 끝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면접은 까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라 어쨌든 붙어서 이자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의 그런 분위기, 당시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면접장 들어가 계실 때 너무 흔들리거나 막 긴장해서 준비한 걸다 못하고 오시지 말고 그런 걸 흔들리지 말고. 본인 페이스대로 준비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셨고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준비한 거다 풀어내고 가시면 그게 가장 합격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평가는 면접관들이 라는 건데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보다가 나 잘못 말한 거 같다, 나 떨어졌다 이렇게 의심 이런 거안 됩니다, 그렇죠? 자,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실 때 내가 어 평가를 당한다는 생각보다는 어 나는 나 자신을 보여주러 왔다. 너가 나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지 그냥 이런 조금 너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을 좀 높여서 어또 하나은행이라는 가치와또 맞게 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 준비해왔던 것만큼 그냥 면접에서도 꼭 쫄지 말고 어 기죽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해오신 거는 다 당당하게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는 그 취준생이 시기를 그 자성찰의큰 자아 자아성찰의 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경험, 경험은 이미 다 하셨을 테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면접관에게 말할 때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본인들의 경험 잘 성찰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이제 그 문자나 아니면 이제 말하실 때잘 담아주시면 진솔하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긴 시간 또 현직자분들께서 또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끝내기 전에 저는 사실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하나 꼭 들어오고 싶어요. 이런 참그 간절한 이걸 쓰면은 사실 밑에 본인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안 썼어. 이게 반대. 안 썼어.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아마 지금 오신 마음분들의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걸 것 같아요. 꼭 들어오고 싶은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혹시 좀 자신이 좀 없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 자격증이 내가 아직 없는데 아 이번에는 그냥 자격증 준비하고 내년에 써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거 절로의 기회죠. 어세 자리 이병 이백 명대 수준으로 제가 뽑는 걸 알고 있는데 놓치면 안 돼요. 이번 놓치면 큰일 나니까 꼭 쓰시고 같이 또 이렇게 선배와 후배 관계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 <laughs> 알겠습니다. 자긴 시간 또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